자, 문제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과 2m인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 다음에 뭐 충돌을 하겠지. 그치? 충돌을 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움직이든 아니면 같이 움직이든. 그치? 자, 이런 그림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다? 아, 이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구나. 라고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충돌 전 A와 B의 속력은 3VV이고, 충돌 전후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 있다. 라고 돼 있고, 나에서 힘 시간 그래프를 줬네요. 그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뭐다? 충격량. 그지?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한번 충돌 전후 A와 B의 속력의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아까 배운 대로 한번 가봅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쓸 건데, 자, 처음에 질량이 m인 물체 3V로 이렇게 가고 있고 A가 그 다음에 질량이 2m인 물체 B가 뒤쪽 방향으로 V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충돌 전에 지금 A의 운동량,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그리고 합을 구해볼게. 자, 합을 구해보면은 일단은 자, 방향이 다르니까 잡아줘야겠네요, 방향을. 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한 다음에 A의 운동량은 지금 어떻게 돼? A의 운동량은 플러스 3mv 되겠네. 그지? 플러스 3mv.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v.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mv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했어, 이제. 자,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A랑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뭘 줬냐면은 요거 줬어, 요거. 나는 지금 뭐래?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즉, A의 충격량이거든. A의 충격량. 그게 뭐래, 지금? 5mv래. 그치? 즉, A의 운동량이 얼마만큼? 5mv만큼 변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자, 5mv만큼 변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개일 거야. 플러스 5mv가 됐으면은, 자, A의 운동량이 어떻게 돼? 플러스 8mv가 될 거고, 그치? 마이너스 5mv가 됐으면은, 얘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2mv가 될 거야. 그치? 누구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mv가 되겠죠. 그치? 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A가 앞으로 8V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맞죠? 이거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위배되고, 그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B는 뒤로 가고, A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모순이죠. 그지? 그러니까, 아, A의 운동량이 충돌 후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지? 아, 충돌 후에 A는 뭐다? 뒤쪽 방향으로 2V로 가게 되는구나.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2mv인데, B가 지금 어때? 합쳐서 플러스 mv가 돼야 되니까,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야 돼? B의 운동량은 플러스 3mv가 돼야겠네요. 그지? 그래야 둘이 합쳐가지고 플러스 mv가 나오겠지? 자, 플러스 3mv가 되기 위해서 B는 플러스 방향으로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3v라는 속력으로 움직여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충돌 직후 A와 B의 속력 물어봤으니까 2대 2분의 3, 그죠? 4대 3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